삼서방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전쟁 중에 일어난 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베나닷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다 내주어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언자가 등장하여 베나닷의 큰 군대를 아합이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곧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예언자의 말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일까요? 용기를 얻은 아합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예언자의 말을 따라 아합은 지방의 장관들과 젊은 청년 부하들 232명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대 7,000명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렇게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아합은 군대를 이끌고 베나닷의 군대를 습격했습니다. 베나닷은 그때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베나닷은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괴멸적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큰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찬양으로 즐겨 부르는 역대하의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 어떠한 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셨습니까? 혹은 벼랑 끝에 선듯 삶이 위태로우십니까? 우리 모두는 총칼은 없지만 삶이라는 전선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혼돈을 마주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혜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열어 그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고 절망의 골짜기를 은총의 샘물이 넘치는 곳으로 부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절망에 빠지는 까닭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의 외침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가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왕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이 절망의 땅에 희망을 파종하고 슬픔의 밭을 기경하여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